일본 사람들이 많이 봐? 네, 일본 사람들이 맛있네! 고마워! 아, 이렇게 일본 시합 또 노리시나요? 안녕하세요, 파크입니다. 지금 신당 충무아트 센터에 킹키부터 보러 왔는데, 아이고, 늦어가지고 빨리 뛰어가야 될 것 같아. 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충무아트 센터. 킹키부츠 뿅. 지금 코로나라 대기실에 들어가서 인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고 나중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킹키를 보고 나왔는데, 아, 역시 킹키는 킹키. 아, 이제 킹키부츠 재현 사면 같이 했던 고창석 형님, 심재현 형님, 그리고 롤라, 강웅석, 그리고 우리 엔젤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모인 거. 아니, 저 그렇지, 너 때문에 모인 거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봐? 네, 일본 사람들. 아주 내 맛있대. 아, 이렇게 일본 시합 또 노리시나요? 잠깐만 형, 제가 해봐. 김비서가 왜 그럴까? 양비서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이 스리샷은 내가 그때 최대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형 요즘 내가 뭐야? 야, 우리 또바요가 일본어로 뭐야? 맞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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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즈 파이터 이쇼케맨. 간발해. 간발해 구다사. 간발해. 짜라란. 킹키부츠 도쿄 시아타 오브데스. 과연 한국 킹키부츠랑 일본 킹키부츠 무엇이 다를까? 함께 비교해서 보시죠. 처음 만져보는 일본 티켓도 일본 굿즈는 이렇게 생겼네요. 키홀더도 있고 스티커, 엔젤 열쇠고리, 포스터 카드 세트. 지진 나도 긴급의 사이는 자동적으로 点灯いたします. 예, 오늘도 킹키하라. Everybody. 예. 저번 주 한국 충무아트 센터였던 내가 시부야 오부에 와 있습니다. 한국이랑 무엇이 다를까 분석하면서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죠, 봐야 되네. 공부. 하,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마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진짜 확실히 진짜 킹키부츠는 너무 완벽한 뮤지컬. 너무 완벽한 뮤지컬이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다정해져 있잖아. 맞아, 맞아. 와, 이건 뭐 너무 숨이 막혔다고 해야 되나? 역시. 혹시 한국이랑 조금 달랐던 점 있나요? 달랐던 점이라면 찰리 역할의 사람이 이미지적으로도 조금 한국은 조금 더 남자적이었다라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좀 여성스러운 면도 좀 있었고 롤라가 조금은 한국은 좀 더 우락부락했잖아. 아, 맞아 맞아. 우락부락했어요. 덩치가 컸죠? 사실 흑인이었고 미국에서는 흑인이었잖아. 그러니까 필리폰도. 덩치도 좀 컸고 피부가 하얗지 않았어. 아, 맞아 맞아. 야, 일본 롤라 너무 예쁘네. 맞아. 키도 너무 크고 너무 다리가 크고. 진짜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 기가 막히네. 저는 엔젤이 저희가 엔젤 했을 때는 약간 절도라기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일본 엔젤들은 되게 절도 있어. 아, 맞아. 딱딱 맞아, 음악에 맞아. 딱딱 맞추는 느낌. 저희는 각자의 개성대로 했다면 맞아. 음 딱. 아, 맞네. 그런 것도 좀 있었다. 근데 내가 좀 더 잘했던 것 같아. 아니요, 제가 더 잘했는데요. 아, 그래? 진짜 너무 재밌네요. 진짜 다 오랜만에 뮤지컬 보니까 너무 재밌다. 저는 저번 주에 보고 왔는데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국 뮤지컬 보고 일본 뮤지컬 바로 본 거죠. 네, 진짜. 맞아요. 진짜 확실히 확실히 다른 게 확 느껴지겠다.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밴드 사운드가 일본이 훨씬 더 악기 사운드 같은 느낌. 한국은 좀 더 화려하고 일본은 좀 더 은은한 느낌이 많더라고. 나름대로네. 약간 나츠카시함은 일본이 더 좋았어요. 근데 막 춤출 게 댄스 브레이크 이럴 때는 한국이 좀 더 좋았고.
근데 진짜 이걸 보고 있는데 일본 걸 보는데도 계속 한국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계속 겹쳐 보이면서 맞아 다 보고 싶고 막 그립죠. 맞아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다. 진짜. 저는 한국에서 봤을 때 첫 전주 듣고 눈물이 헐 날라 그랬어. 옛날 생각이 갑자기 딱 나면서 정말 사랑이 가득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사람들도 다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아마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다시 너무 하고 싶다. 아 맞아. 근데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다시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일본 킹키면 롤라 한번 욕심내보겠습니다. 네. 번번 아미주 미테이마스카 오네가 그 이막도 한번 가시죠. 가시죠. 일본은 차례차례 나가는 문화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막? 끝나고 나는데 한국에서 킹키 부츠를 했다라는 게 뭔가 갑자기 자랑스러웠다는 맞아요. 진짜 자부심이 느껴지죠.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말이 필요한 완벽한 뮤지컬이다. 반떼끼나 뮤지컬이다. 네. 본짱